이제 국회는 현재 소장 네. 청문회들의 마인드가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최근에 그 뭐 부족했지만 그 리더의 조건이라고 SBS에서 나오면 거기 그 제니퍼 소프트도 저희 회사 거래처인데 예, 그분 그 사장님도 보시면은 아 회사에 수영장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? 분단에 없습니다 별로. 근데 하시잖아요. 매출액이 천 몇백밖에 안 되는 회사가 수영장을 회사에다 깔아놓고 어 뭐 그 수영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이다. 이 가만히 보면은 아 그러면 뭐 제니퍼 소프트가 큰 회사냐? 아니거든요. 사장이 회사에 와서 좀 놀아도 되지 않습니까? 라고 얘기하는 그런 포즈. 그런 사장, 선한 사장님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냐 이거죠. 별로 없거든요, 사실. 그냥 막 구시대적인 경영 방식의 그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고 막 회사를 운영하니까 안 되는 거죠. 안 되는 거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않아요, 또. 그러니까 이 산업계도 좀 그렇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. 정치인도 저는 진보 어쩌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보라는 거는 옛날 사고거든요, 이게. 그것도 저는 가끔 그 온라인에다 씁니다. 진보 사상도 유통기간이 있다. 뭐 옛날 것 같다 지금까지 들고 나와서 써놓냐 이거죠. 그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. 그 새누리당은 요번 대선 때 약간 변하는 척 해서 성공한 거고 민주당은 그냥 옛날 그냥 그 방식대로 밀어붙이다가 실패한 거잖아요. 그럼 이런 큰 틀에서 그런 사고의 전환, 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거를 그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. 구태의연한 사장들하고 구태의연한 정치 리더들만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먼저다가 맞는 캐치프레이즈인데 결국 사람이 문제잖아요. 사람이 먼저다인데 사람이 문제다. 아이러니야. 그래서 이번에 그 대선 패배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민주통합당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문재인 후보가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출마하시기 전부터 제가 했었는데 출마하셨더라고요. 없을 것 같다 그랬는데 출마하셨어요. 왜냐하면 본인이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. 그냥 끌려 나오듯이 그냥 이렇게 그런 분위기.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. 첫 번째.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또 개파 간의 갈등 막 그냥 자리 싸움, 지분 싸움 때문에 그냥 4.12 총선을 패하고 나서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대선 또 고 페이스대로 가서 사람만 바꿔가지고 또 딱 해놓고. 안 되죠, 당연히. 새누리당은 그냥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도 바뀐 척은 했죠. 막 그냥 당 이름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막. 그래서 저 그런 거 보면서 아, 그래도 변하려고 하는 척은 이쪽이 잘하는구나. 얘들이 이기겠구나라고 이제 예언을 제가 했죠. 얘들이 이기겠구나. 이 예언대로 됐어요. 된 건데 안타깝죠. 실제로 서민들을 위한 정당은 민주당인 게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졌단 말이죠. 정당의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그 1,400만 찍으신 분들에 대한 엄청난 그런 패배감, 상실감이 후유증이 엄청나게 아직도 그냥 그 후유증이 돌아다녀요. 네. 다음 5년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단성은 뭐 어디 가서 3배할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의원님처럼 이렇게 의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서민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주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이렇게 제가 나오게 된 거고 어떤 이런 쇼맨십 이런 차원보다는 진짜 좀 어루만져주는 진짜 막말로 진짜 밑바닥부터 다시 다니셔야 됩니다. 다시 그래야지 다음 또 도래할 총선이나 대선을 또 감당하실 수가 있지. 안 그러면 다 떠나거든요. 다 떠나거든요.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사회 문제가 이렇게 막 급변하는 어떤 이런 그 환경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끌어가주는 어떤 게 없어요. 세력도 없고 리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들 그냥 개별적으로 갈팡질팡하는 거 이게 형국인 것 같아요. 결국은 그냥 그 지금 있는 터전에서 좀 잘 이렇게 하시려면은 좀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 좀 뒤로 뒷선을 좀 물러나시고 좀 이렇게 젊은 분들을 좀 자꾸 5년을 대비해서 좀 막 키우시고 막 리더들 좀 키우시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보람 있고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한번 이제 작년에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우리가 한번 써먹은 방식을 다시 못해 들어가지 않는다. 어?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7년에 김대중, 2002년에 노무현 했는데 그때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. 그 방법을 답습해가지고는 못 이긴다.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좀 답습한 측면이 네. 예? 있다고 난 봐요.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 60%가 정권교체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흡수를 못한 거 아니에요. 12%나 놓친 거 아니에요. 예. 그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 부의
네? 마이너스의 요인들이 많았던 것이지. 네. 요새 반성들을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봐야죠. 응? 저 이제 그게 잠시뿐인지 아니면 정말 그게 실천이 될 것인지 이제 봐야 돼요.